자,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전선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걱정이 많아지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수익 보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하락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큰 하락 보여준 이유 뭐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이 대한전선 대응전략 파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이슈가 있었냐? 이번에 대한전선 지금 LS전선과 이 고전압 케이블 기술 유침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죠. 대한전선 지난 3일부터 고전압 케이블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조사 중인 거예요. 조사 중. 이 고전압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여러분들 국내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업만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신지생 에너지 기술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 기술이 유출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전선에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가지고 좋은 상승을 한동안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건 사실 정말로 좀 뼈아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입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혐의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어떤 걸 유출했냐? 공장 건축 설비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본사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가운건축이라는 곳이 LS전선의 이 케이블 공장 건설을 20년 이상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LS전선의 이 경쟁사가 대한전선이잖아요. 우리 가운전선에 갑자기 대한전선의 공장 건설 수주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린내가 난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이번에 고소를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 계약 금액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어갑니다.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더욱더 늘어나면 우리 대한전선이 물어낼 금액이 너무나 크게 던지게 되는 거죠. 공장도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밝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수상하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 조사가 들어간 것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수익 보고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고요. 수급 자체가 지금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을 전혀 여러분들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자, 무슨 뜻이에요? 사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사가 진짜고 기술이 유출이 됐다면 하한가를 계속해서 갈 수도 있는 기사이지만 지금 수급 상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주가도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지도 않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 분명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가 반등 제대로 나온다. 우리 주주님들 시초가부터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 무조건 수익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여러분들 7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곧 50분 됐는데 오늘 대한전선 가격 좋은 상승 보여주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줄 겁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장 시작부터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 시간에서부터 사실 수 있으시면 그때부터 모아가신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유가 뭐냐. 어제 굉장히 악재 뉴스가 하나 떴었는데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않. 자,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가 분명 좋은 반등 성공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 무조건 시초가부터 매수해서 수익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도 꾸준히 무료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대한전선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난 모르겠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어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 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가격대에서 사서
어느 가격대에서 팔아야 될지 이 구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대한전선에 관한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아침에 문자 세 통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이 계세요. 구독자님들하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치면 이제 거의 한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주님들이 알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은 곳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저도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너무나 궁금하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대한전선이니까 그냥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집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선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매집주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차트 좀 보여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점은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추천주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 폭발시키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 보여준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종목명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보내드렸던 그런 종목이라서 함부로 공개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러운 게 있어서 지금은 문자로만 공유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잘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대응 전략집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응 전략집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진짜 정말로 끝까지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집주도 제가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